오늘 두 번째 메데이아 2부고요. 오늘의 제목은 이하성과 메데이아입니다. 우리가 메데이아 그 비극을 더 재밌게 이해하려면요, 그 이하성의 그 집안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대해서. 근데 이하성 집안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시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하성은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부르죠. 제이슨은 뭐 영어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 아닙니까? 제이슨. 또 한글로 번역할 때는요, 지금은 이하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야손이라고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보면은 이하손을 야손이라고 부른 책도 많이 있어요. 영어로는 제이슨이죠. 이하손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하손 그 집안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하손이 어떤 이하손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프로메테우스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그럼 다 아시죠? 그리스 신이 티탄 계신이 있고 올림푸스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티탄 계신들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제우스를 비롯한 그 형제, 자매, 자녀들이 올림푸스 신인데 그 신들이 티탄 신과 싸워가지고 권력을 뺏은 거죠. 뺏으면서 사실 티탄 신들은 대부분 다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그런데 티탄 신들 중에 형벌을 받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은 신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그 뜻이 뭐냐? 먼저 생각하는 자.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 보면은 책맨 앞에 프롤로그 나오잖아요. 프롤로그. 프롤로그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아는 자.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예지의 능력.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하고 티탄 신하고 싸움이 됐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그 싸움이 결국 제우스를 비롯한 이 올림푸스 신들이 이길 거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푸스 신과 티탄들이 싸울 때 자기 형제 자매들인 그 티탄 신들한테 편들지 않아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살아남은 거죠.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한테 형제가 있죠. 에피메테우스. 우리가 책 마지막에 보면은 에필로그 나오잖아요. 에필로그. 반대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생각 먼저 하고 행동을 하고요. 에피메테우스는요, 행동 먼저 한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에피메테우스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들리는데, 그렇게 많이 대비를 하죠, 그냥. 프로메테우스는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진 신이냐? 인간에게 앞에 보이는 불 있지요. 불을 갖다 주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제우스의 반대와 명령을 어기고,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신이에요. 불. 여러분, 신화에서 불은 뭘 상징합니까? 불. 불은요,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불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뭡니까? 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불. 실제로 그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불은 인간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상징.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문명을 갖다 준 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죠. 인간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신이에요. 고마운 신.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뜻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제우스가 볼 때는 인간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건방져지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면 신이 필요 없어요. 교만해지고. 성경도 보면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사실은 그 하늘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성경에서도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나눠버려요. 사람들을 다 뭐죠? 흩어지게 해버리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 준 다음에 인간들이 문명이 발전하고 살만하고 교만해지니까
신도 안 찾고 제사를 안 해. 그러니까 제우스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제우스가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우선 벌을 주죠. 벌을. 벌을 어떻게 주냐면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것 때문에 형벌로서 제우스를 코카소스산에 묶어버린 다음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뭡니까? 갑자기 단어가 확 튀어. 쇠사슬이 있어요. 이걸 묶은 다음에 매일매일 누가 오냐면 이 독수리가 와갖고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어요. 간을. 간을 쪼아 먹고 다음에 사라져. 그러면 이 독수리가 사라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자고 나면 그 간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다음날 또 독수리가 와갖고 간을 쪼아 먹어. 그 다음날 저녁에 제우스가 이 독수리가 또 사라지면 간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형벌. 그런데 앞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프로메테우스는요, 눈이 막, 어떤 그림은 프로메테우스가 막 고통에 막, 아파하는 그림도 많은데, 여기서는 보세요. 눈이 살아있어요. 이 제우스를 상징하는, 제우스의 그 상징새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와서 간을 막 쪼아 먹어도, 눈을 부르르 뜨면서, 저항하는. 그래서 니체가 되게 좋아했던 신이 프로메테우스잖아요. 저항하는 신. 프로메테우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줌으로써 제우스가 분노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게 준 형벌이고요. 근데 어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한테 형벌을 준 이유가 인간에게 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한테 자기의 운명을 물어봐요. 프로메테우스는 예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예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려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제우스가 코카소스산에 묶어놓고 이렇게 형벌을 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화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었을까? 간. 간. 어? 왜 하필이면 간일까요? 간이 여러분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며요. 간이. 실제로. 그래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알수 있냐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의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테네 여신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테네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요. 머리에서. 제우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와가지고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니까 거기서 아테네 여신이 투구와 갑옷을 다 챙겨 입고 완벽한 모습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재밌는 신화죠. 아테네의 탄생신화. 그럼 이게 뭐냐?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전부터 이 외과 이 뭡니까? 그 수술 능력. 이게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이렇게 독수리가 쪼아먹고 다음 날 되면은 간이 회복돼 있어. 그런 신화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리스인들이 이런 의학적 또 사람들의 신체 그런 뭡니까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면서 받은 형벌이고요. 인간들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직접적으로 내리는 형벌은 나중에는 홍수를 내리는데 그 전에는 뭘 하냐? 재밌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여자를 만든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 여자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형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형벌을 위해서. 인간의 형벌을 위해서 한게 뭐냐면 어떤 저주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헤파이스토스를 시켜가지고 인간 여자를 만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인간 여자를 헤파이소스가 물과 지능으로 딱 빚고 나니까, 헤라 여신이 거기에 생명과 옷을, 생명을 딱 불어넣고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으로 딱 옷을 입히고, 헤르메스가 교활한 성격과 그 배신하는 성질을 딱 줘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지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갖고 이 그리스 신들이 자기들의 온갖 능력을 이 판도라한테 다 부여해요. 아름다움, 배신하는 능력, 호기심 이런 걸막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이는 상자 보이죠? 상자. 상자를 하나 딱 주면서 이 판도라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한테 딱 보내죠. 선물로. 신의 선물.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요, 예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았어요. 지금 신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걸 알았어. 그래갖고 자기 형제인 에피메테우스한테 경고를 해요. 신들이 선물을 줄 건데 절대로 받지 마라. 절대로 받지 마라. 근데 받지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받아요. 받아갖고 같이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도 딱 보니까 상자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판도라한테 절대로 저 상자는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잖아요. 성경에도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게 없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취하라고 허락을 했어. 근데 딱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 그거 하나 건들지 마. 한 거예요. 그거 하나. 99만 9999개를 다 주고 딱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건들지 말라고 하면은 건들고 싶잖아요. 판도라한테도 너다 해도 좋은데 이건 건드리지 마. 하고 나니까 이제 밤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왜 이거를 건들지 말라고 해? 그래서 밤낮으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갖고 결국은 열지요. 아, 열입니다.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판도라 상자에서 뭐 질병, 뭐 슬픔, 뭐 재앙,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불행들이 다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절도 재밌어. 왜 재밌냐면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분노하고 형벌을 주려면 그냥 지가 직접 형벌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을 보내고 불행을 보내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상자에 담아서 결국은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 불행은 그리고 이 질병은 이 재앙은 결국 너희들이 불러온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비극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비극을 막 예언을 해요. 비극을. 신탁이 그거잖아, 신탁이. 신탁을 보면은 앞으로 너는 굉장히 불행해질 거야. 나오잖아요.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 신탁이 나와가지고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일 거고 네 어머니를 취할 거야. 그래서 그 신탁을 피하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거는, 아, 완전히 이거는 운명론이구나. 사람이 신이 이렇게 신탁으로 딱 내리거나 부유한 거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판도라 신화 같은 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불행을 줘. 근데 결국은 그 불행은 신이 줬지만 그 불행을 연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비극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인간이 절대로 운명을 피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도라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인 그림은 좌절하는 그림이죠, 그렇게. 이게 판도라 신화죠. 제가 근데 오늘은 판도라 신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도라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에피메테우스하고 판도라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가 누구냐면
딸이 태어나요, 딸. 피라. 그 딸이 피라예요, 피라. 그리고 아까 프로메테우스 있죠. 프로메테우스한테는 아주 착한 아들이 있어요. 데우칼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데우칼리온은 그리스의 요 테살리아 지방. 여기가 테살리아거든요. 요 테살리아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죠, 뭐. 테살리아. 데우칼리온. 이 테살리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신화를 가만히 보고 신화 보면은 매일 뭐 어디 어디 왕 하잖아요. 대부분 다 어디냐면은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의 왕들이에요. 그 테살리아 신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데우칼리온이에요. 요 데우칼리온과 판도라의 딸인 휘라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홍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홍수. 근데 어떤 신화에도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대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도 있고 중국 신화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한반도 신화에도 있거든요. 그 대홍수 신화는 거의 다 있어 어디나. 되게 유사해 또. 그런데 노아홍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사악해갖고 놔둘 수가 없어. 그래갖고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게 한 다음에 노아 가족들만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인류는 어떤 인류냐? 아담의 후손이지만 사실은 아담 이후에 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다 한번 정리하고 그중에 다시 노아를 통해갖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된 거예요. 제우스도 어떻게 하냐?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사악해졌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우스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데우칼리온이죠. 프로메테우스가 예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데우칼리온한테 얘기를 해요. 너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방주를 준비한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타서 이젠 피하는 거죠. 그래서 9일 밤낮을 방주 안에 있다가 홍수가 났잖아요. 지금 세상이 물에 잠겼어. 그러니까 방주를 타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9일 밤낮. 9일 밤낮을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냐? 어디에 도착하냐? 앞에 보이는 파르나소스. 파르나소스가 그리스에서 제일 큰 산이죠. 그산 꼭대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인류가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때 신탁이 딱 떨어집니다. 신탁. 테미스 여신. 테미스 여신이 데우칼리온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둘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져라. 그런 신탁을 내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의 뼈가 뭐야? 어머니의 뼈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처음에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아, 어머니의 뼈라는 거는, 어머니라는 거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 누굽니까? 가이아. 가이아. 가이아 여신이 대지의 여신인데, 대지의 여신의 뼈는 뭐냐면, 돌이거든요, 돌.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한테 얼굴을 가리고, 돌을 던지자는 거구나.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우칼리온이 던지는 돌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요. 돌을 던지면 그 돈이 인간이 돼. 인간이 돼. 그리고 휘라. 부인인 휘라가 던지는 돌은 여자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는 모두가 데우칼리온과 휘라의 자손이 아니에요.
데우칼리온과 휘라의 자손은 누구냐면 지금의 그리스인들이고 나머지 인류는 다 누구냐? 이 돌멩이의 자손들. 돌멩이의 자손들. 중국, 고대 중국,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중화사상이 뭡니까? 전 세계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 중화사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오랑캐 아니에요. 오랑캐. 오랑캐, 어? 오랑캐다 아니야, 오랑캐. 우리도 오랑캐 아닙니까? 동이족. 어? 지네 제형은 다 오랑캐야. 근데 그리스인들도 똑같아요. 사실요. 뭐냐면 얘네들은요, 자기들만 데우칼리온과 휘라, 그 아들이 헬렌이거든요. 우리들만 헬렌의 자녀들이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 태어난 우리만 그런 문명인이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누구냐? 이 돌멩이들. 인간이 된 돌멩이들 자손이야. 이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들만의 그런 이 뭐라고 할까, 이 우월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게